안녕하세요. 3D CAD 튜터 TV입니다. 오늘은 엔진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익스트루드 컷에 대한 기능을 배워볼 건데요. 지난번 거기에서는 강의에서는 익스트루드와 익스트루드에서 서피스, 그러니까 스케치를 어떻게 추가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배워봤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보호를 만들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직육면체라 하기 그래서 엔진 블록이라고 그냥 이름 지어봤을 뿐이고요. 너무 이렇게 심각해 뭐 엔진 블록 안 닮았는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 지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스케치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스케치 이렇게 만드는 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실린더 보호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삼행정 기관이라고 쳐봐요. 왜냐면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배웠잖아요. 지난번 강의에서 여기서 스케치를 추가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이게 돌출잖아요. 익스트루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린더 구멍. 그래서 요 화살표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요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 안돼 있으면 리부브 머티리얼가 재료를 없애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컷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재료를 잘라버리다. 이 스케치한 만큼을. 네, 이만큼 잘라졌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는 위아래 하겠다 이거고, 이거는 쭉 다, 요 누르면 쭉다 파여요. 이렇게 구멍 다 뚫렸죠? 이런 식으로 요거 리무브 머티리얼은 익스트루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